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여기는 대전 유성구 안산동의 아투원 본점이고요. 꽉 차있던 출고 차량들이 지금은 신동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 이렇게 아름다운 잔디밭, 골프 어프로치 연습하기 좋은 잔디밭이 있는 아투원 본사 전경 비춰볼 거고요. 역시나 오늘은 GV048, 049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건데요. GV048은 업체에서 출고를 했기 때문에 리폼 내역은 없기 때문에 그냥 GV048은 그냥 출고했다 라고 해주시고, 오늘 주목할 영상은 바로 GV049. 과연 본 차량은 어떤 작업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7인승 풀옵션 차량인데요. 측면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사이드 스텝 장착되고 유리막 코팅까지 완성을 해서 오늘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후속 쪽은 늘 설명드렸다시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즉 보조 제동 등의 디자인이 아주 아름답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처음 보시는 용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듀얼 머플러, 즉 바디킷 없이 듀얼 머플러만 장착해도 이렇게 외장이 확 바뀝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 아트원에서 실내 작업 마친 영상 내보내고 있는데요. 042-855-7759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후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후석부터 갑니다. 자, 후석 열어봤는데요. 딱 보면은 이미 다 눈치챘죠. 자, 상부 쪽 보시면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이렇게 캠핑 등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아트원 전동 침대트가 현재 1850 사이즈 펼쳐진 상태. 아래쪽에는 열선이 흐르고요. 상부 쪽 비춰보면 상부 쪽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아에는 21.5인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29인치 대형 화면 안드로이드까지 탑재돼서 개인용 핫스팟과 연결하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기타 여러가지 컨텐츠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에는 웰컴 등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는 불이죠. 그리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펠리세이드 확산형 덕트 구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아트원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즉 여름철에 시원한 공기를 골고루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송풍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쪽에는 순정 기아 실내등 부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는데 컬러 또는 밝기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설명드리자면 센터 쪽에는 크림 베이지나 아니면 네이비 풀 트리밍을 할 경우에 센터 쪽에 화이트 컬러가 들어갔다 하면은 센터 플라스틱은 블랙으로, 그리고 이렇게 순정 새들 브라운이나 코튼 베이지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는 것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후속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이드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열기, 한기, 햇볕, 그리고 이렇게 취침 시에 프라이버시까지 지켜준다는 것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는 없습니다. 전기장치가 없어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만들 수 있고, 평소에는 7인승 리무진이기 때문에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고, 후석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로 롱레일이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가능한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차 모드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7인승 리무진 침대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승차 모드로 간단히 바꿔 보겠습니다. 자, 현재 헤드레스트 부분을 이렇게 팔걸이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팔걸이로 이동을 시켜주고, 자, 언더 서포트 버튼 내려야 되겠죠. 언더 서포트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왜 황제 차박이라고 일컫는지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대면은 바로 시트가 변형이 된다는 거.
다음으로는 방석 부분을 벌려줘야 되겠죠. 역시나 승차 모드를 할 경우에는 방석의 뒷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앞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야만이 승차시에 편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등판을 올려줄 건데요. 본 스위치 혹은 팔걸이에 있는 스위치 혹은 앞쪽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도 등판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승차 모드로 전환하는데 손가락 하나면은 끝. 바로 이것이 황제 차박 전동 시트의 특징입니다. 자, 승차 모드로 했을 경우 이렇게 후석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 캠핑 장비 혹은 골프백 등을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마찬가지로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싱킹 수납함을 설치를 하면 더욱더 넓은 수납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전기 장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는 TS 즉 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본 시트는 현재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승차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뒤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뒤로 이동 시에는 뒤에서 당기는 것보다는 앞쪽에서 밀어주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트를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이상하겠습니다. 뒤로 미는 게 아니고 뒤로 당겼습니다. 뒤로 당겼고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승차 모드 전동 시트의 승차 모드가 완성되어 있고 2열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진 상태입니다. 자, 2열 릴렉션 시트를 뒤로 승차 모드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열의 현재 릴렉션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역시 후석으로 밀 경우에는 레버를 이용해서 뒤로 시트를 밀어줍니다. 후석으로 뒤로 밀어줬을 때 이렇게 타이어 후리 부분이 간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으로 밀어주는 레버. 자, 시트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더 밀어줍니다. 뒤쪽으로. 자, 뒤쪽으로 완전히 밀어준 상태에서 자, 릴렉션 시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고속으로 길게 눌러주면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더 서포트 버튼이 있는데요. 언더 서포트 버튼을 올려주면은 언더 서포트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언더 서포트 버튼을 올려주면은 짠. 자, 2열의 현재 릴렉션 포지션. 자,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차박 시에는 앞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인이 승차할 때는 후석 승차자가 릴렉션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7인승만의 장점. 자, 아래쪽은 보시는 것처럼 평탄화 그리고 7인승 전용 롱레일 그리고 요트 바닥, 누티크 바닥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커버 매트가 되어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평탄화는 기본. 그리고 요트 바닥을 했을 경우에는 아트원에서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설명한 것처럼 커튼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상부 쪽 보시면은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할 만한 디자인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가 20A 보조 배터리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장 6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소리는 내재된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열 쪽 이렇게 릴렉션 시트 한번 살펴봤고요. 1열 쪽도 설명 더불어 하겠습니다. 자, 1열 쪽 비춰보면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는 새들 브라운을 선택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1열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에는 그대로 순정 상태고요. 1열만 추가를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당연히 30mm 이상의 쿠션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쿠션감이 좋고 더불어 사이드 이렇게 버킷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 쪽엔 이렇게 목베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하게 맞추면서도 운전석, 조수석의 승차자의 어떤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수석 쪽엔 이렇게 현재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유튜브 영상, 4K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센터 콘솔 쪽에는 이렇게 리모컨 두 개가 있는데요. 모두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상에 보시는 것처럼 합법적인 7인승이 아닌 2,2,2, 6인승 후석에 전동 침대 시트 모드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 덧붙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팅 자수가 되어 있는 전체 바닥재,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열 그리고 2열 승차 모두, 그리고 후석은 설명드린 대로 전동 침대 시트 장착, 즉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7인승 버전 오늘 유튜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아트원 하이리무진 제조 모든 시스템이 신동 신사옥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원활한 생산이 가능할 거라 살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24 채널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즐거운 화창한 봄날 이렇게 측면에서 영상 한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